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자사고 8곳에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절반이 넘는 학교가 취소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혜진, 이정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곳이 재지정 취소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대상인 동성고와 이화여고 등 총 13곳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시 위주의 학습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점수 공개가 예민한 사안인데다 지정 취소 절차 등이 남아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청문 과정이나 이런 그 교육부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또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위원회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지정 취소 학교 8곳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이를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면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봐주기 평가, 눈치 보기 평가,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규탄했습니다. 지정 취소된 학교 8곳 가운데 7곳은 이미 지난 2014년 60점 미만으로 지정 취소가 예고된 학교. 결국 한 곳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며 봐주기 평가라는 주장입니다.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문에 상당수 자사고가 면제부를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정부는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하고 그들이 또 특권계층으로 가배자리로 성장하는 것을 키워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입시 비리 등으로 감사를 받았던 하나고등학교가 재지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고등학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수차례 학교 비리가 적발되어서 감사를 받았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사고 폐지한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반면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추진했던 만큼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자사고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70점으로 상향하여 시작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처음부터 조희연 교육감의 뜻을 받들어 무더기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위한 교육농단이다. 자사고와 학부모들도 법적 소송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집회를 이어온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단 한 개 학교라도 탈락이 발표되면 모든 학교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발표됐지만 학교와 학부모,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